네, 여러분, 먼저 여기 카메라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말 그대로 마포대 종강에 오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역사 강사 백이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역사상 최고의 러브 스토리텔링이 드디어 뭐 4강째를 맞았습니다. 원래 그 마포대에서 지금 아마 제가 제일 늦게 종강할 겁니다. 피날레를 저보고 장식하라고 얘기를 해서 네, 제가 가장 늦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모르는 역사는 어느 나라 역사일까요? 아닙니다. 미국 역사입니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유학을 가고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 몇 명이에요? 내가 미국에 가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입양돼서 가신 분들까지 다 포함하면 여기 우리 제 유튜브 채널의 최대 구독자 중에 한 세력이 재미교포예요.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재미교포 겨냥 방송입니다. 예, 제 캐나다 동포 겨냥 방송. 저에게 항상 그 격려를 주시는 우리 그린랜드 팬에게 드리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에 강의에서. 그린란드에서 왔다니까 구독자 1,000명 됐을 때 벌써 메일이 왔었다니까. 너무 잘 듣고 있어요. 그분이 뭐 이게 낚시할 때도 틀어놓고 계시고 뭐 할 때도 틀어놓고 계시고 도대체 백희성 선생님 얼마나 공부를 하면 그 강의가 가능합니까? 내 보고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국 역사를 사람들이 몰라요. 5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미국에 가 있는데 캐나다까지 합치면 570만 명인데 그것도 멕시코까지 합치면 620만 명인데 멕시코 사람들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다 영어로 생활하는 분들입니다. 그렇게 와 있는데 뭐야? 정작 미국의 역사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3.1운동 때 미국 대통령이 누구예요? 이러면 잘 몰라요. 에? 민족 자결주의? 우드로 윌슨 아이가. 우드로 윌슨인가? 시어도 로즈벨트인가? 뭐 이러면서 사람들 그거라도 아는 사람 진짜 다. 제가 여러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미국 컨그레스 하원은 전체 몇 명입니까? 의원이. 미국 하원. 상원도 모르면 이제 이 강의실에서 나가십시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금리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에 바로 직격탄이 옵니다.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알아야 된다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사람들이. 미국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키 남편이 누굽니까? 케네디죠. 왜? 암살당했거든. 다 알거든, 그래서. 존 F. 케네디가 펄벙 여사하고의 대화에서 1961년도인가 2년도인가 그때 뭐라 그랬죠? 대한민국의 상태에 대해서. 나는 대한민국의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된다 생각한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내가 견딜 수가 없다. 그리고 한국은 될 수 있으면은 일본의 보호령에 있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맞다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존 F. 케네디가. 존 F. 케네디를 연구해가지고 그 멋있다 하는 사람들은요. 이 발언부터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우리 한국으로 따지자면 이 사람 좋을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펄벙 여사가요. 기절하는 줄 알았대요. 이게 위키피디아에도 나와 있어요. 기절하는 줄 알았대. 너무 놀래가지고 아무 말도 못했대. 이 사람은 정말 아시아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모르지. 아시아에 안 가봤거든. 자기가. 그죠? 뒤에 칼라스는 누구예요? 마리아 칼라스. 그죠? 역시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미국이죠. 그죠? 뒤에 멀로는 누구? 마리 멀로. 칼라스는 직접 케네디와 사귀지 않았으나 제키가 했던 예술재단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컸던 사람입니다. 칼라스는 그전에도 엄청 컸지만은 그 명성을 백악관이 100% 활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존 F. 케네디의 최대 후원자 중에 하나였던 아리스토틀 오나시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제키가 결혼했죠. 오나시스의 전 애인이 누구예요? 마리아 칼라스입니다. 그죠? 존 F. 케네디의 생일 파티 때 와가지고 끈적끈적하게 노래를 불렀던 사람 누구? 마릴린 먼로. 그죠? 모든 미국 국민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그래서 쟤 저 와가지고 왜 저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누가 봐도 너무 막 속이 보이는 거야. 그 파티에 재클린 케네디 왔다 안 왔다? 안 왔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자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자면 가겠는지. 마릴린 먼로가 온다는데 도대체 뭐해가 왔을지 모르겠는데 왔어. 자, 보십시오. 제키의 결혼식입니다. 1953년도. 이 사람 누구예요? 존 피츠제럴드 케네디. 그죠? 증권업회 회장이었고 주영 대사를 지냈던 그 외교관이자 정치인이자 대부호. 그 아일랜드계 카톨릭의 그 대부호였던 존 피츠제럴드 케네디가 조셉 케네디라고 하는 자기 아버지가 로즈라는 여자를 만나서 뭐 9남매인가 10남매인가를 뒀는데 그 중에 아들이 유명한 사람이 4명이더라. 조셉 케네디의 첫째 아들이 뭐냐면 조셉 케네디 주니어라는 이름을 줬어요. 니는 내 2세다. 그죠? 예. 이쪽이 뭐예요? 잭이었습니다. 잭. 애칭이 잭이었다고. 둘째, 존 F. 케네디, 존 피츠제럴드라고 하는 이름. 세 번째는요. 로버트. 그래서 뭐예요? 애칭이 뭐예요? 바비. 사람들은 바비라고 다 알고 있어요. 로버트 케네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야? 에드워드 케네디. 그쪽은 뭐야? 애칭이 뭐야? 테드예요. 테드. 예, 테드 케네디. 자,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이렇게 왜 테드라는 그 프레젠테이션이 있지 않나? 그죠? 뭐, 그건가 별 상관은 없습니다. 갑자기 테드, 오씨, 그 테드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케네디가의 저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Curse of the Kennedy라고 하는 케네디 패밀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조셉 케네디가 2차 세계대전 때 해군으로 장교로서 참여했다가 폭발물을 처리해서 영국 상공에서 빵 터져가지고 죽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내 아들 4명 중에 대통령 한 명은 반드시 나와야 된다라고 해서 첫 아버지가 조셉 케네디 주니어에게 모든 공을 쏟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존 F. 케네디는 항상 자기 형에 대한 열등감에 살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든 정작 대통령은 둘째 아들이 됐다라는 거지. 둘째 아들 암살됐죠. 여기에 총 맞아가지고. 처음엔 여기 맞았다가. 그 다음에는 저기 뭐야, 이 테일러 주지사의 이 아니 텍사스 주지사의 이 몸을 관통해가지고 자기 여기에 박히고 그 다음 세 번째 총알이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제클린이 이렇게 끌어안았는데 어떻게 돼요? 이 제클린이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데 여기에 이쪽에 탁 맞, 여기서 제클린 머리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맞은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뒤로 이 검은색 세단에 피가 쫙 튀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피를 이렇게 따라 이렇게 제클린이 올라가죠. 너무 놀래가지고. 그걸 보고 이제 그 클린턴이라는 이름을 쓰는 경호원이 하나 있었나 봐요. 그걸 보고 이렇게 차 위로 뛰어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링컨 컨티넨탈 뒤에 위에 이렇게 올라타서 병원까지 이렇게 가잖아요. 그 사람이 클린턴이라는 경호원입니다. 1968년도에 결혼합니다. 이분 제클린 케네디. 이분이 왜 아리스토텔레스 오나시스. 예, 그리스의 선박왕. 그죠? 예. 저희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클린 부비에라는 이름으로 기자로 살더니 제클린 케네디라는 이름으로는 전 세계의 권력을 쥐었다가 또 하고 났더니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 오나시스라니까 전 세계 또 돈을 이렇게 또 쥐러 가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연구해 본 결과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부터 그 얘기를 이제 슬슬 시작해 보도록 하죠. 예, 아마 그 처음 공개되는 제클린 케네디 친여동생의 모습. 예, 친여동생. 라즈윌.
이 라지윌의 첫 번째 애인이 누구? 아리스토텔레스 오나시스예요. 예. 동생의 연인을 아우 대단합니다. 마치 그 스칼렛 오하라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해서 스칼렛 오하라가 두 번째 결혼한 그 남자 이름 뭐예요? 케네디죠. 케네디. 예. 두 번째 결혼한 그 남자가 케네디였잖아요. 그 케네디가 원래 누구의 남자친구예요? 그 스칼렛 자기 여동생 수엘렌의 남자친구거든요. 그 타라 농장을 지켜야 한다 이러면서 그 남자를 이렇게 자기 남편으로 뺏어주. 그래 수엘렌이 막 울고불고 막 난리 납니다. 어떻게 내 약혼자하고 결혼할 수 있느냐. 근데 어떻게 남자가 변심했는데. 그렇지 않으세요? 자, 둘이 이렇게 요트를 타고 있는 모습. 누가 더 미인입니까? 그냥 객관적으로, 이것도 페미니스트가 뭘 알라, 이거. 어? 인간은 외모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데, 저 백이성 강사는 외모 지상주의임이 밝혀졌다. 어쩐지 지가 다이어트를 했다 하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 좀 다이어트에 대한 얘기 조금 이따가 나와요. 이 라지윌이라고 하는 이분도 사교계의 완전 꽃이었습니다. 딱 봐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 걔, 있잖아. 그, 저기, 뭐야. 영국 황태자, 저거, 황태자 비. 아니, 다이애나 말고요. 최근에 황태자 비, 그, 저기, 뭐야. 찰스 아들, 그, 있잖아요. 찰스 아들의 그, 뭐야. 여자, 그, 뭐, 여자친구가 뭐야. 황태자 비잖아요. 그 사람도 뭐냐. 자기 동생도 되게 예쁘잖아. 동생도. 수많은 영국 언론에서 겹사돈이 되기를 바랬죠. 근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죠. 아직까지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물 건너갔지. 그 여동생도 결혼했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하, 막 네티즌들 댓글도 엄청 달리겠네. 그 여자 이거요. 뭐 이러면서 막 달려. 제클린 케네디의 인생 샷입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백악관을 공개한 샷에 그 빨간색 투피스를 입고 있는 그거를 많이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인생샷이라고 생각해요. 예, CBS와의 그 취임 직후 인터뷰에서 건진 완전 최고의 샷이에요. 제키가. 이게 그 많은 소개 글을 보시면 제클린 케네디는 미인은 아니라고 돼 있어요. 분명히. 이 사람이 분명 미인은 아닌데 31살의 나이에 영부인이 됐기 때문에 처음에 상원의원 케네디하고 결혼할 때부터 이 사람은 굉장한 인기를 모으고 화제를 모았습니다. 케네디 패션이라는 게 그 이 제클린 패션이라는 게 유행하고 뭐 저 젊은 대통령이니까 잭이라고 부르고 이걸 제키라고 부르듯이 뭐 바비, 뭐 테드 이런 식으로 불렀거든요. 사람들이 친근하게 하려고. 뭐 그렇게 보니까 이 제키 하니까 이 갑자기 제키 그러니까 성룡이 자꾸 생각해. 제키 첸. 예. 그건 아니고. 아리스토텔 오나시스. 이 친구가 또 존 F 케네디 집안의 그 저주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그 비행기 사고로 죽은 예. 조셉 케네디 3세. 3세. 예. 케네디의 유일한 아들. 근데 사실 유일한 아들은 아니에요. 둘째 아들이 맞아요. 첫째 아들이 그 제클린이 낳았는데 36시간을 생존했어요. 예, 첫째 아들이. 예, 그렇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화 제키, 그 나탈리 포트만이 나온 영화 제키를 보시면 아빠의 죽음을 어떻게 아에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첫째 딸하고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빠에게 갔다. 형에게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빠가. 아빠가 거기 있으면 니들은 엄마가 있지만 형은 거기 혼자 있기 때문에 아빠가 그 형하고 같이 있으려고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얘가 장례식 때 이거 유명하잖아요. 이거. 이렇게 거수경례하는 거, 자기 아버지 가는 거에다가 그때 두 살인가 세 살인가 그랬어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하고 68년도에 결혼해갖고 아리스토텔레스 오나시스가 75년까지 살았거든. 그러니까
이게 거의 한 제가 볼 때는 한 70년도쯤의 모습이에요. 한 10살쯤 됐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 찍고 난 직후에 이 여자하고 다시 사진을 찍은 거야. 아리스토텔레스 오나시스가. 마리아 칼라스하고. 네, 전 세계의 프리마돈나죠. 이 오페라 소프라노의 최고봉 라스칼라좌라고 하는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 그 유명한 그 오페라 호를 진짜 유명하게 만들었던 장본인입니다. 근데 뭐 이렇게 참 보시면은 마리아 칼라스 이 사진 혹시 보신 적 마리아 칼라스 비제의 카르멘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비제라는 프랑스의 작곡가가 1885년인가 1875년 그때 카르멘이라는 작품을 했는데 거기에 쿠바의 하바네 쿠바의 아바나 있죠. 쿠바의 수도 그 아바나를 뭐 하바네라. 근데 그 스페인어이기 때문에 하바네라라고 읽으면 안 돼요. 아바네라라고 읽어야 맞대요. 근데 제가 그냥 이렇게 적었어요. 아바네라라고 안 하고 그 가사 뭐 빠밤빰빰빠밤빰빰빰빰빰빰빰빰 하는 거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 가사를 잘 들어보세요. 사랑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야생의 새. 그 누구도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 새를 아무리 불러봐도 소용이 없어요. 그 새가 싫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이 새가 누구예요? 칼라스예요. 진정한 프리마돈나가 되기 위해서는 그 캐릭터에 빙의되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그게. 빙의되지 않으면. 제가 광명에서 오리 이원익 정성이라는 사람한테 오리 이원익의 그 심정으로 그냥 확 들어가지 않으면 그 강의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역사의 인물을 하나 잡고 사건을 잡았을 때에 그 사건의 핵심 인물을 잡아가지고 그 마인드에 빙의되지 않으면 절대 제대로 된 스피치나 강연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달리는 악플 중에 그게 있잖아요. 저 새끼는 지가 본 것처럼 얘기한다고. 그걸 갖고 악플을 대는 그 악플러의 아주 집요한 악플이죠, 그게. 제발 보고 백이성이가 저주받고 멘탈이 무너지기를 바라는 거야, 그게. 아시겠습니까? 보고 제발 이 새끼가 마음 상하기를. 그래갖고 이 방송을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아니, 그 심정이 아니면 그 댓글을 어떻게 달겠어요, 자기가. 여러분들 평생에 악플 하나 달아보셨어요? 야, 이 새끼야, 뭐 이런 거 달아보셨어요? 그냥 새끼야만 했겠어요? 온갖 욕을 다 해놨으니까 네 마누라를 뭐 어떻게 해버리겠다부터 해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온갖 욕을 다 안 적어놨겠어요. 그런 것이 그거를 하면은 10초 이내에 인공지능이 그거를 추적해가지고 반드시 그 사람 고발 조치해갖고 어떻게 한다 그러면 그 댓글 달겠어요? 마치 그거죠.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돼? 임산부 배려석이라고 하는 자리에 그 임산부 배려를 안 해주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앉았는데 제가 초기 임산부니까 비켜주세요. 야, 우리 때는 10명도 나왔어. 막 지팡이로 때리려고 하고 이랬잖아. 그런데 어떻게 돼? 그게 왜 그렇게 이제 잘 지켜져요? 그렇게 임산부한테 조금이라도 하면 어떻게 돼? 폭행죄와 모욕죄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처벌한다. 뭐야, 금고 3년에 처한다 이랬죠. 그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들 잘 일어서요. 절대로 양보를 안 해주는 법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댓글로 이게 그렇게 가서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 누가 달겠어요? 한 몇 번만 처벌돼 보세요. 그때부터 아무도 안 달아요. 유튜브에서는 뭐야, 그 댓글은 그대로 그냥 놔둬버려요. 근데 뭐, 어떤 기능이 있어요? 차단어를 가지고 게시가 안 되게끔 만들어버리는 게 있는 거야. 근데 게시가 안 되면 지도 쓰면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얘들이 할 때는 뭐야? 차단이 되든 안 되든 내 혼자는 본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에 대한 욕을 진탕 써놓는 거야, 완전히. 아시겠습니까? 이래봤자 나를 어떻게 못한다는 걸 알거든.
아시겠습니까?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마음 놓고 써버리는 거야. 마음 놓고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써버리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겠어요? 아니죠. 마찬가지죠. 제키를 보고 지난 시간에 했던 에비타를 보고 저 그 창녀다 미친년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겠냐고. 그 사람들이 안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강의를 듣고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이 강의를 듣고 정말 강의를 감동을 받았어요. 에비타 뭐 송가 뭐 저 송가 황조 이런 걸 보고서 야 여자가 이렇게 한다 정말 대단하다 이런 감동을 받았다고 쓰는 반면에 어떤 사람 뭐라고 써? 네, 이 강의를 듣고 보니 정말 에비타는 요녀로군요. 딱 이렇게 써. 강사님 강의가 모든 것을 증명해 주네요. 이 강의를 듣고 보니 송경령은 정말 빨갱이군요. 그래가지고 그 강의를 듣고 오병감 강의로 가가지고 이놈의 새끼 때문에 뭐 택동이 등장했구나. 그 똑같은 아이디가. 근데 제가 차단을 안 해요? 모두의 강의라고 하는 그 거기에 악플러를 제가 차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내가 말씀드리면 여기에 이렇게 댓글이 이렇게 달리잖아요. 댓글 하나에만 욕을 쓰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하나가 한 50개쯤 욕을 써버리는 거야. 50줄을.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선풀이 어떻게 됩니까? 다 내려가죠? 욕만 나오잖아요. 근데 뭔 댓글을 허용하라는 거예요, 저한테.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요. 이거야말로 뭐야, 다른 역사 강사들이 어떻게 돼? 부대를 푸는 겁니다. 집을 다 내려가게 만들어. 아니, 제정신 가지면 50개를 쓰겠냐고. 그게 미친 사람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죠? 한 개를 쓰고 마는 게 아니요. 30개씩, 50개씩 써요. 내가 너를 반드시 찾아서 죽여버리겠다. 이런 말을 쓰고. 저를 찾아서 왜 죽이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아, 이거 유튜브 나가도 좋아요. 악플러들 보라고 하세요. 이 여자들, 여러분, 송경령도 그렇고요. 송미령도 그렇고요. 숭아이링도 그렇고 클레오파트라도 그렇고 여러분 클레오파트라처럼 역사적으로 악플에 시달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에비타처럼 우리나라에서 씹히는 여자가 어디 있어요? 맞죠? 마리아 칼라스나 제키 마릴린 몬로처럼 악플 달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뭘 알고 다는 거 맞아요? 그죠? 인터넷 그 인터넷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저 뭐죠? 그 제가 비난은 많이 합니다만 비판도 많이 합니다만 인터넷에 유명 여자 유튜버들이 댓글이 거의 다 차단돼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 유명 여자 아나운서들이 카톡을 할 때 개톡을 차단한 거를 내가 자주 보거든요. 그건 왜 그런지 알아요. 얼마나 개톡을 보내. 내가 그래서 개톡 보내는 사람 제일 싫어하는 거야. 저 이거 개톡 왜 보내? 단톡방을 만들어 놨는데 개톡 왜 보내요? 아무 인간관계도 없는 사람한테. 그건 뭐 외모가 예쁘니까 보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최대한 뭐냐 공감대를 형성하신 차원에서 이걸 이 인물을 보셔야 되는 거야. 아 강의를 들어보니 에비타는 정말 요부로군요. 제가 요부라고 강의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뭐야 그게 내 멘탈이 무너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악랄하게 댓글을 날리는 거예요, 그게. 내 댓글을 보고 반드시 백이성이 마음을 상해서 이 방송을 그만뒀으면 좋겠다. 아시겠어요? 제키하고 이 칼라스하고 저 누구야? 저거에게 왜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을 퍼붓습니까? 영부인 자리에서 내려와라. 영화 배우 그만둬라. 오페라 그만해라. 이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저 사람이 행복하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무슨 싫어여도 관심이야. 인기 유튜버 뭐 커피캣인가 누군가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고 있어요, 자기 방송에서. 무슨 싫어여가 관심이에요. 싫어여가 저주지. 안 그렇습니까? 말도 안 소리를 하더라고.
아니, 좋아요가 관심이지 어떻게 싫어요가 관심이에요. 김현중 싫어요가 그렇게 좋을 것 같으면 김현중님이 뭐 때문에 댓글에다 그렇게 달겠어요. 아, 듣지도 않고 싫어요 누르는 저 사람 누구냐고. 딱 올리자마자. 5시에 딱 올라갔는데 5시에 딱 올리자마자 그죠? 싫어요 딱 나오죠. 그냥 싫은 거야. 한시현님이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일부러 구독했겠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기분 나빠라 이거예요. 기분 나빠라. 아주 내가 막 괴롭혀버리겠다. 이 여자들이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봐요. 싫다고 하면 그만이죠. 협박하거나 간청해도 안 된답니다. 했잖아요. 이기 하바네라의 마리아 칼라스가 공연을 허락한 이유고요. 이 공연할 때 여러분 이 얼굴이 어떤 얼굴인지 압니까? 자기가 원래 94kg까지 쪄 있었어요. 아시겠습니까? 1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36kg를 뺐어. 이 여자가. 그러고 나왔어. 당시는 인터넷이 없었잖아요. 1957년도니까 인터넷이 없었는데 편지를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악플러들이. 편지를 보내가지고 심지어 그 편지에 가장 악랄한 게 뭔지 아십니까? 네 회충으로 다이어트했지 이 말입니다. 회충을 몸에 넣어가지고 회충이 피를 빨아먹잖아요. 그럼 사람이 몸이 병약해지죠. 그렇게 다이어트했지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신문이 또 그걸 정설로 썼어. 영국에 이런 좀 이게 왜 굉장히 B급지 이런 것들 많잖아. 아무튼. 심지어는 우리 이국종 교수께서 오청성 병사인가요? 그분을 할 때 회충이 많이 나와가지고 정말 수술할 때 그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수술할 때 의사도 사람인데. 그러니까 무슨 정의당의 김종대라는 의원이 회충 나왔다고 비난하지 마라. 마리아 칼라스도 회충으로 다이어트를 했다고 하는데. 아시겠습니까? 마리아 칼라스는 그런 게 악플인 거야.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내보고도 그랬어요. 내가 작년에 다이어트를 하니까 12월 달에 내가 국회를 갔거든. 예? 야, 김종대 의원을 하던데 회충 먹으면 다이어트 된다며? 니도 회충 먹었냐? 비서관이라는 놈이. 야. 그럼 회충 안 먹었다니까. 그럼 마약 먹었냐? 지방 뺐냐? 어떤 이는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어떤 이는 과묵하지요. 저는 과묵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차라리 악플 달 거면 과묵해라 이거야. 선플도 달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랑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야생의 새. 그 누구도 길들일 수 없어요. 그 새를 아무리 불러봐도 소용없지요. 그 새가 싫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제가 차단합니다. 러브 스토리 텔링에 헛스토리를 하실 것 같으면 반드시 여자들이 사회적으로 출세하거나 뭔가 인물이 좀 예쁘거나라고 할 때 그런 식의 안 좋게 보는 사고방식부터 우리 머릿속에서 없애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죽었다 깨라도 양성평등 사회가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거를 이 칼라스가요. 살이 쪘을 때는 눈이 작았어요. 살 빼고 보니까 어떻게 눈이 큰다는 걸 자기가 알게 된 거야. 내가 눈이 크니까 눈 연기를 할 수 있겠네.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 칼라스의 다음 사진을 이 보세요. 눈 연기 하잖아요. 그죠? 아리스토텔레스 오나시스가 나쁜 놈이지. 마리아 칼라스가 왜 나쁜 사람입니까? 내가 논과 반대되는 말을 쓰려고 하다가 띠 먹을까 봐. 예, 그래서 안 했습니다.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그러고 됐고 그냥 살았습니다. 그리스 선박회사의 딸하고 처음에 결혼했다가 마리아 칼라스하고 지 맘대로 바람을 피웠습니다. 우리 저기 뭐 시각에
아, 바람 폈네? 그러면 저 여자가 요분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남자가 나쁜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이쪽에 보세요. 여기는, 여기하고 결혼했잖아요. 이쪽이 결혼하죠. 이거는 왜 결혼했는데. 그러니까 68년도 10월 달에 결혼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다음. 똑같은 노래도 이 여자가 부르면 상당히 좀 나쁜 말로 하면 에로틱합니다. 정말 그 산타클로스에게 바치는 간절히 선물을 기다리는 어떤 그 마음을 담은 노래였어요. 그래서 어떤 흑인 가수가 이거를 불렀습니다. 키티라고 불리는 가수가 불렀습니다. 근데 그 부른 노래를 마릴린 몬로가 리메이크 딱 하자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 노래인 줄 알아. 산타 베이비 이렇게 부르거든. 아주 곧 뭐랄까 자 그러면 산타 베이비 sleep a safe under the tree for me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 for me도 그냥 안 불러. 그냥 sleep a safe under the tree라고 싹 보나 for me 이렇게 불러. 얘 부르면 사람들이 와. Been a lover, good girl, Santa baby, hurry down the chimney tonight. 이렇게 부릅니다. Chimney tonight이 무슨 말이에요? 굴뚝, 굴뚝. 빨리 내려오세요. 이 말이에요. 내가 지난 1년 동안 정말 충분하게 배부르게 착하게 살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지. 마릴린 몬로 네가 뭘 착하게 살았다. 그러지 않으세요? 그지? 어떻게 돼? 산타를 누가 봐도 유혹하는 거예요. 자기 집 굴뚝으로 오라고. 산타가 뭐 애인이잖아, 애인. 산타 베이비잖아. 산타 크로스가요. 만약에 진짜 하면은 몇 살 연상이에요. 이거 부르던 27살의 마릴린 몬로보다 자그마치 70세 연상 아니에요? 실제 맞다면? 산타 베이비다, 이거. 야 여기 보세요. Next year I could be also good. 난 내년에도 참 착하게 살 거예요. 그죠? If you will check off my Christmas list. 당신은 반드시 뭐야? 크리스마스 선물 리스트에 나를 포함시킬 거야. 똑같은 노래라도 어떻게 돼? 허이, 이 여자가 부르니까 완전히 그냥 똑같은 노래라도. Santa Baby. 1926년에 태어났습니다. 6월 달에 태어났는데 뭐 태어난 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돌아가실 때가 1962년 8월 5일 케네디 죽기 전이죠. 1년도 더 전이죠. 야, 참 뭐 이 소문을 엄청나게 생산했습니다. 첫 번째는 16살에 시집을 갔습니다. 좀 가정 환경이 불우했거든요. 여러 가지 설이 많습니다. 뭐 무슨 저기 몹쓸 짓을 당했다는 설도 있고 뭐 이랬는데 그건 확인되지 않아서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16살에 결혼한 거는 맞습니다. 근데 그 엄마가요 좀 이렇게 이 정신이 좀 아프신 분이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엄마가 이제 다른 지방으로 가는데 관연한 딸을 데리고 가는 것도 자기는 좀 솔직히 생활 부양 능력이 없고 그렇다고 이게 놔두고 가기도 좀 그냥 놔두고 가기도 그렇고 해서 조리사 도허티하고 결혼을 시켰습니다. 근데 뭐 그런 결혼이 16살에 결혼하기 오래 가겠습니까? 4년 만에 이제 끝장나죠. 끝장나고 그렇게 계속 이래 살다가 누구하고 결혼합니까? 뉴욕 양키스의 전설의 1번 타자 조 디마지오하고 결혼하죠. 디마지오라고 이름을 디마지오 아이랄까 봐 뒤지게 맞아요. 마릴린 몬로가. 진짜. 가정폭력의 희생자예요. 이 마릴린 몬로. 조 디마지오가 그래서 지금도 별로 인식이 안 좋아요. 안타는 디마지오, 홈런은 베이브 루스라는 유명한 말이 있는데 뉴욕 양키스가. 그죠? 예. 지금 뭐 조 디마지오를 따라하겠다는 사람 봤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고 뭐 안타왕은 또 언급하기도 싫어. 안타왕이 이치로야.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별로 뭐 예, 뭐
안타 정도 되면 마이크 트라웃 정도의 정도랄까? 뭐 그 정도. 예. 그래서 조 디마지오하고도 결혼을 했는데 이게 진짜 7개월 만에 끝나요. 이 디마지오하고 결혼했을 때 찍은, 결혼하고 난 뒤에 바로 찍은 게 뭐냐면 그 유명한 지하철 환기통에서 이렇게 치마 올라가는 거 있잖아. 예. 뭐 몇 번가의 선물인가 뭐 하는 그 영화 있잖아. 그거예요. 그걸 가지고도 그렇게 두드려 폈대 그날 밤에. 보고 있으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리고 이런 남자들이 보면 소유욕이 너무 세가지고요. 케네디를 그렇게 증오하고 살았대. 일평생. 케네디가 내 멀로를 망쳤다. 이래가지고. 지가 망친 게 아니고. 마릴린 멀로의 그 극심한 우울증은 어렸을 때부터 배태되어서 이 배태되어가지고 조 디마지오에게 아주 극대화됩니다. 모두가 기억하는 이 이야기. 1962년 5월 19일 케네디의 생일 파티. 노래를 부르고 난 직후에 로버트 케네디 자기 동생 그 바비하고 같이 예, 있는 모습을 이게 이제 그 유명한 그냥 우리 보면은 뭐 아까 저 산타클로스도 보면 이게 우리 딸 보고 부르라고 하면 울면한데 뭐 울면한데 뭐 이렇게 부를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산타 베이비 이러니까 어떻게 돼? 딱 분위기가 이상해지죠 갑자기. 이것도 마찬가지야. 생일 축하니 노래 한번 불러봐 그러면 되게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뭐야?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이렇게 불러. Happy birthday to you. 이렇게 흐느적거려.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 Happy birthday, Mr. President.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하죠. 복장이 보세요. 예, 예. 아무리 5월달이라 했지만. 그런데 워싱턴에 다녀가지고 그 소개하는 사회자가 뭐라 해야 돼. President. 마릴린 먼로 이라고 들어가요. 그냥 너무 놀래갖고 복장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지금 경매에 나와가지고 어마어마한 가격으로 낙찰이 됐어요. 이 미스 프레지던트 해피 버스데이 파티에서 나왔던 파티 파티복. 그 다음에 그것도 저 환풍구에서 이렇게 했던 그 원피스 그죠? 예, 이렇게 목으로 묶어서 이렇게 내리는 원피스 그것도 대단한 경매가로 팔렸습니다. 이 백악관에 이런 오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무리 아니다 아니다 그럴 리 없다라고 하지만 마릴린 몬로가 그게 무슨 저기 축하 공연인 것처럼 했지만 자기가 재키를 바라볼 때 그런 생각이 없었다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야 참. 내가 저 자리에 있고 싶다 이런 생각 안 들겠어? 그거는 나쁜 여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여자라면 다 그럴 거예요. 더군다나 지난 3강에 뭐예요? 에비타 아시잖아요. 에비타. 에비타나 마릴린 먼로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릴린 먼로는 자기가 훨씬 위대하다 생각했을걸? 그렇죠? 그러니까 에비타를 모르면 마릴린 먼로와 케네디의 스캔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 제키가 왜 그렇게 마릴린 먼로를 경계했는가 이런 것도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 1963년 11월 22일 텍사스 댈러스 파크랜드 로드에서 벌어졌던 일. 나는 저기 와이셔츠 그 파크랜드 있잖아. 어렸을 때는 그 파크랜드가 야, 이거 되게 좋은 줄 알았어. 좋은 이름인 줄 알았어. 아니야, 파크랜드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사건 다룬 영화가. 그게 에비뉴 이름이에요. 그 파크랜드라고 하는 게. 아, 공원길이 아니구나. 맞죠? 내 초등학교 동기가 그 물을 하고 있어요. 파크랜드 회사에. 지금 뭐 거의 이사까지 올라갔을걸? 거기가 나름 그래도 강소기업이에요. 그래서 한때는 내가 와이셔츠를 딴 데서 살 수가 없었어요. 무조건 파크랜드 거 사야 돼. 예, 그거 샀다고 내가 인증샷도 보내줘야 되고 이래. 그러니까.
파크랜드에서 양복도 판다, 기승하. 그래서, 아, 안 한다. 나는 뭐 와이셔츠하고 양말만 산다. 내가 그렇게 양복을 하나 사주기를 되게 바랬는데. 요게 정확하게 총알 날라오기 딱 30초 전의 사진이에요, 이게. 요게. 요게. 여기 텍사스 주지사 부부입니다. 이분은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분 살아남고, 이분 살아남고, 요분만 돌아가고, 그거 처음부터 타겟이 이 사람이었다는 거지. 1961년도에 취임했던 케네디의 최대 현안은 뭐였을까요? 최대 현안. 최대 현안.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러대. 쿠바 미사일 사태, 뭐, 무슨 저기, 피스컵, 평화봉사단. 뭐 그런 얘기가 돼. 뉴 프런티어. 뭐 어떤 사람도 갑자기 케네디에서 얘기해보라니까 뭐 굉장히 비장한 자세로 막 성문 기본 영어를 얘기한다 그랬나 뭐야. 조국이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줘. 하지 말고 내가 당신이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 아 그래 니는 뭘 할 건데. 그러니까 뭐 별로 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강의나 열심히 해라니까. 예. 하면서 뭐 그렇게. 그러니까 뭐 아이고 그거는 뭐 성문 기본 영어에 나오는 거고. 또 다시 뭐 성문 기본 영어 사라는 건 아니에요. 이미 철진한 영어 참고서. 그래서 케네디의 최대 현안은 그러니까 미국도 있죠. 대통령을 하려면 대통령의 가장 그 믿을 수 있는 측근은 어느 장관일까요? 무슨 장관을 가장 믿을 수 있는 측근이라고 부를까요? 법무부 장관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누구예요? 로버트 케네디 아닙니까? 어, 지 동생을 그 썼을 정도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법무부 장관 누구 하는 걸 갖고 지금 난리 났죠? 검찰총장 누구 하는 거 갖고 난리 났잖아요. 윤석열 검찰총장의 청문회,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 유력시되는 분의 청문회가 벌써부터 아주 훅 끈다라고 하는 거. 윤석열 청문회는 검찰총장 예상 청문회는 7월 8일입니다. 그죠? 거기에 자유한국당의 그거를 이끌어가는 청문회를 이끌어갈 법사위 간사도 김도읍이라고 하는 검사 출신입니다. 그 사람도. 그리고 황교안 모든 전략을 짜는 황교안 대표도 뭐예요? 공안검사 출신이죠. 그죠?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한때 팀이었던 사람이에요. 한때 팀. 아시겠어요? 뭐 제가 일했던 그 성남시장 후보 있던 안성욱 변호사가 옛날에 서울중앙지검, 아 저기 어디야? 서울 남부지검하고 대검찰청 중수부에 계실 때에 그때 동료 검사로 있었고 사법연수원에서 가장 친했던 분이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 뭐 그 본인이 친하다 말 안 해도 이미 법조계에서 다 압니다. 윤석열하고 제일 친한 사람 하고 다 압니다. 예 그래. 말 안 해도 다 압니다, 사람들. 우, 다 알지, 뭐. 안 그러지. 맨날 그런 거 파악하고 다니잖아, 로펌들이. 그래. 그러니까, 당시 미국의 최대 현안은 지미 호파라고 불리는 그 영화도 있어요. 데니스 호파 나온 그 영화. 지미 호파라고 불리던 운송노조, 트럭 운송노조의 그 이 비리 사건, 마피아하고의 연루 사건 및 비리 사건을 대규모로 파헤쳐서 거기에서 나오는 공화당의 미국 공화당의 어떤 정치 자금 수사가 가장 강력한 현안이었어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케네디가 암살당했을 때 가장 기뻐했던 게 호파 위원장입니다. 드디어 그놈이 죽었어. 그러면서. 그러니까 뭐야 로버트 케네디는요. 법무부 장관 딱 취임하자마자 하는 일이 그 호파 조지는 거예요. 그거가 모든 거였어요, 진짜. 법무부 장관, 그,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최대 현안은 뭐냐 하면은 그 부통령, 이 사람, 린든 블레인 존슨. 린든 존슨하고 경선을 붙었는데 치열하게 경선을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린든 존슨한테 이겼어요. 이겼는데 거기 제키라는 그 영화에 보면 대통령 보좌관으로 린든 브라이언 존슨의 상원의원의 수석보좌, 미국은 상원의원이요. 여러분, 세니터는 보좌관이 한 60명쯤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수석보좌관이면 진짜 수석보좌관인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60명 보좌관 가운데 최고 수석 보좌관이었던 바렌티라고 하는 사람을 자기 보좌관으로 써요. 그래서 이 제키라는 영화에 보면 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취임 선서식을 막 서두르는 것도 바렌티고요. 이 자기 린든브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장례식 하는데 행진하는데 드골 대통령이 불안해하십니다. 프랑스 드골 대통령이 장례식 때 온다 이거야. 불안해하십니다. 그래서 행진은 가도 행진은 안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바렌티예요. 왠지 아나? 지는 영원한 그 린든 존슨의 부하인 거야. 제 대통령을 총에 맞게 할 수는 없습니다. 워싱턴에서. 총에 맞은 대통령은 케네디 하나로 족합니다. 그러니까 로버트 케네디가 뭐라 그래요? Fuck a getaway. 딱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꺼져 이 새끼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 제키가 다시 가가지고 미안한데 제가 가두행진을 취소하기로 했었는데요. 가두행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드골 대통령이 불안하시면 방탄차에 타고 오라고 하세요. 어? 망명정부를 이끌면서 그렇게 전쟁터에서 독일 나치군대하고 싸우는 용맹성을 발휘했던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께서 장군답지 않게 차에 타실고 오실 거면 오시라고 하세요. 연약한 저 여자인 저는 걸어갈 테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 듣고 드골이 차 탔을 것 같아요? 안 탔을 것 같아요? 내라도 안 타요. 바렌티 보고 그랬겠지. 왜 나 갖고 난리야. 그죠? 맞죠? 왜 나 갖고 난리야. 내가 언제 그랬냐. 그러니까 바렌티가 그러니까 린든 존슨이 당연히 바렌티를 수석 무슨 보좌관인가 뭘로 데리고 갔어요. 의전 비서관인가 뭘로 데리고 갔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기는 주군이 바뀐 거야. 주군이. 그 주군이 바뀌어가지고 바렌티가 갑자기 죽음을 인정하고 이쪽에 와가지고 아양 떠는 거를 제키가 자기 시선으로 이렇게 보여줘요. 그 영화에서. 그래서 로버트 케네디가 이런 개자식을 만나. 지가 누덕에 백악관 들어와가지고 수석보좌관하고 있었는데 경선 상대를 부통령으로 지명했잖아. 그것도 굉장히 미국 사람들한테 감동을 줬다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닉슨하고의 대결을 우리가 자꾸 생각하죠. 왜냐하면 TV 토론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그 유보트 이 어뢰정을 이렇게 살리는 이 상체를 벗은 케네디가 이렇게 다이빙하는 사진. 그 제가 그건 저작권이 걸려 있어서 안 가져왔어요. 다이빙하는 사진을 가져왔는데 내가 군대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져왔는데 닉슨은 어떻게 돼요? 사진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해군 장교, 정보 장교로서 이러고 이렇게 제복 입고 서 있는 사진을 가져왔잖아요. 여기에서 대선이 끝난 겁니다, 사실상. 그리고 그 TV 토론할 때 어떻게 했죠?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파의 자유노조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선점하죠. 그 케네디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이거는 뭐 어쩌고저쩌고 쫙 얘기하는데 어떻게 돼요? 자, 닉슨 후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화당의 닉슨 후보랄까? 미투. 미투만 13번을 해요, 닉슨이. 그래가지고 공화당 청년당원들이 그 앞에 그 다음날 와서 데모를 합니다. No need me too president. 우리는 me too 대통령 필요 없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TV 토론이라는 새로운 형태를 닉슨은 인정,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인정을 못한 거예요.